네, 2023년 4월 16일이에요. 네, 달러 100건이 뭔지 요거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 ABC 코딩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정리를 해서 코딩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달러 100건이 무엇인가? 아, 그리고 유럽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요거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건 전 개발자입니다. 개발자인데, 개발자가 요런 내용을 정리를 한다는 게 좀안 맞긴 하지만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발자고, 저도 개발자고, 우리 개발자들이 좀 이런 부분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좀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는데, 왜 알아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모든 국가가 망했어. 국가가, 폭망. 좀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스페인 할것 없이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모든 국가가 폭망했는데 단 하나를 한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폭망. 그단한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만 제조 기반을 유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각국의 프랑스, 영국, 뭐 이태리 등의 어떤 산업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 2차 대전은 끝난 무렵 1945년경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상품을 이제 제공해야 될거 아니에요? 미국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1, 2, 3차 상품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유럽에 제공을 하는 거죠. 유럽에 제공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돈을 주는 거죠. 사관. 돈을 줄 테니까 이돈 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가라. 라는 거잖아요. 요거 지금 우크라이나도 똑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뭐 미국이 돈을 송금한다. 돈을 어떤 식으로 송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산 상품, 여기서 무기죠. 무기를 구매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라는 거죠. 공무원과 군인의 급여를 제공.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공무원들의 월급을 미국이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주고 있죠. 그럼 공무원과 군인의 급여로 상품을 구매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품이나 무기는 몽땅 다 뭐예요? 미국산이죠. 그죠? 미국산. 요런 구조란 말이에요. 요런 구조. 요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용될 가치가 있는 유일한 통화가 달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달러가 이른바 기축통화가 된 거죠. 요런 구조입니다. 그게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가 된, 스트레이에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끼지만은 그 내막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기축통화되면서 그 전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등의 금융산업을 모두 흡수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미국은 제조업 국가에서 점차 금융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더스트리얼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한 80년 가까운 달러 체제를 유지하게 된 기본 원인입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간단하죠? 뭐 독일을 인플레이션, 독일의 마르크화를 국제 결제 수준으로, 결제 통화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하루 자고 나면은 돈 가치가 방언으로 폭락을 하고, 그죠? 콜라, 뭐 사이다, 뭐 하나 사는데 돈을 리어카로, 자전거로, 보따리로 싸들고 가야 되는 게 독일이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별 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을 유지한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었고, 그죠? 미국이 제조 기반을 유지하니까 미국 돈만이 가치를 가지는 거죠. 제조 기반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한 80년 가까이 이 과정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결제수단, 국제무역이죠.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서 달러. 서가 맞나요? 서가 맞나요? 자기이니까 서가 맞겠네.
달러가 사용되게 됐는데, 달러는 이제 일종의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카드예요.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있고, 이 삼성카드가 한국의 유일한 신용카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5천만 국민이, 5천만 국민, 그리고 500만 기업, 500만 크고 작은 기업들이 몽땅 다 삼성카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삼성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뭐예요? 슈퍼에서 뭐도 사고, 슈퍼라 그러나? 편의점이죠, 이제. 편의점. 예전에는 슈퍼였습니다. 뭐, 마트도 가고, 뭐 시장도 가고, 모든 결제를 다 이 삼성카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암묵적인 법이 정해진 거예요. 한국의 어떤 법. 법이, 요런 법입니다. 그래서 삼성카드가 없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 사는, 아무것도 못 사는. 삼성카드가 없으면은 채소도 못 사고 쌀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사니까, 만약 이 카드가 없으면은 이제 채소도 집에서 텃밭에 갖고서 자기가 직접 길러서 먹어야 되고, 햄버거도 자기가 직접 밀가루로 밀을 재배해서 밀을 저구에 찧어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카드가 없으면,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결제를 카드로, 삼성카드로만 하게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게 이른바 패권이든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러 패권. 왜 이게 달러 패권이냐니까, 이 삼성카드를 달러로 대신하죠. 달러로 하고, 한국의 법이 아니라 국제 법이 돼. 국제 금융 관련 법이 되고, 5천만 국민과 기업을 80억 인구죠. 80억 인구와 그리고 뭐 수천만 기업과 수천만 기업 그리고 193개 국가. 편의점과 마트와 시장을 국가들 간의 거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달러가 하는 역할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달러 패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 달러가 없으면은 달러가 없으면 그 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콜라도 하나 못 사고,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아무것도 못 살고, 자기가 만든 것을 팔 수도 없어요. 왜냐, 팔라 그래도 달러로 결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달러를 자기가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러시아를 달러 체제, 스위프트 체제에서 러시아를 전쟁이 터지자마자 퇴출시켰죠. 퇴출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가 러시아 물건을 산다. 상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달러로 지급하는 거예요. 달러 지급하면은, 그러면 두 가지, 미국은 이제 두 가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구매자에 대한 똑같은 제재를 진행하고, 두 번째, 러시아는 그 달러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러시아 그 달러를 쓰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달러를 주고 상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한 결제 시스템, 좀 전에 삼성카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결제 가능한 방법이 유일하게 달러를 이용한 스위프트란 말이에요. 스위프트 체계. 국중립적인. 근데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돈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떤 경제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달러 시스템 내에서 어느 한 국가를 퇴출시키는 것이고, 그 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을 퇴출시키면은 그 국가나 기업과 개인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에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과 북한. 두 나라가 그렇게 되죠. 이란과 북한은 어떤 나라로부터 어떤 것도 살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판매할 수가 없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 왜 이런 나라들이 그런 경제제재를 받게 됐는지, 그건 또 별다른 주제인데,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인권, 뭐 민주주의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룰 베이스드 오더라고 해요. 서구 이제 웨스턴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웨스턴 밸류 혹은 룰 베이스드 오더. 룰 베이스드 오더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내가 법이다. 내가 법이다.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법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간섭법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간섭법이 있고, 성문법이 있고, 그리고 내가 법이 있어요. 간섭법, 성문법,
한국은 관습법 국가고, 관습법 국가이고, 미국은 아, 한국이죠. 한국은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은 관습법 이런 건 해양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해양법, 해양 국가들이고 성문법은 대륙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대륙 국가들이에요. 한국이 성문법이 된 이유는 일본 때문이고, 일본이 성문법이 된 이유는 독일 때문이에요. 그것도 다 역사가 있습니다. 2차 대전 1900년대 초에 일본이 독일로부터 법 체계를 가져왔고, 그죠? 같은 추축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이 가져온 대륙법을 흡수하게 됐죠. 그래서 기존의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다 원형이 독일입니다. 그리고 내가법이에요. 내가법은 유일하게 이게 국제법입니다. 국제법. 미국의 국제법인데, 달러 백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한 어떤 국가나 혹은 기업이나 혹은 개인을 시장에서 대출한 거죠.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팔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제 15일 날 샤오미를 제재하는 거죠. 샤오미가 러시아에서 휴대폰을 팔았대요. 러시아에서 휴대폰을 팔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거래를 했으니까 러시아를 거래한 샤오미도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한다는 경제 제재. 따라서 이제 샤오미는 달러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 국가의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달러 패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어떤 여타 국가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을 딱 들어보기만 해도 뭔가 억울하잖아요. 같은 국가들과 국가들 간의 관계는 동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와 다른 모든 시민들 80억 인구의 어떤 경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완전히 올가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 문제 또 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두 번째 문제. 어떤 국가들 간의 불평등이 첫 번째 문제. 여기 첫 번째 문제라고 합시다. 국가들 간의 불평등. 미국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자 그러면은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 앵글로색슨 국가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EU죠. EU 그리고 재팬. 이 세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뭔가 억울한 상황이 되죠. 왜냐니까 이 국가들은 국제 결제 통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달러만큼은 아니지만은 달러와 비슷한 준 달러를 만들어 찍어내죠. 일본의 엔화, 유로화, 파이브아이즈의 영국의 파운드화. 이 국가들은 달러는 아니지만은 좀 유사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좀 덜 억울한데 이 나라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나머지 국가들 이 국가들이 대략 한 170개, 160개 정도로 157개로 합시다. 국가 간에 어떤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세히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한 국가가 이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 제1번이 제가 보기에는 1등이 영국 파운드화를 만들어낸 국가고, 2등은 당연히 미국. 근데 사실 미국이 모든 걸 결정해요. 미국이 모든 결정하는데 행동 대장으로 나선 게 뭐 영국이죠. 그리고 3등 EU. 그래서 EU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4등 재팬. 지금 재팬은 지금 또 많이 또 돌았었어요. 보니까 일본은 다시 약간 또 융화적인 태도로 발생했는데,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열렬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나선 이 국가들은 사실상 국제 결제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억울한 부분은 뭐냐니까 두 번째 억울한 부분은 인쇄기를 가진 국가, 윤전기를 돌리는 국가, 종이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국가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개의 기축 발행금 기축통화 발행국이죠. 통화 발행국. 그건 이제 인쇄기를 돌릴 수 있는 국가인데 이 국가들은 손실과 부담을 여타 국가로 이전할 수 있어요. 자국의 손실과 부담.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나 한국이나 한국이라 합시다. 한국이 뭐 일본이나 일본이 엔화 찍듯이 한국이 원화를 찍어내면은 한국은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많은 엔화를 찍어냈는데도 안 망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거품,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른 국가로 전이할 수가 있죠. 그게 이른바 국제통화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찍어냈는데 지난 3년간만 찍어낸 돈이 거의 뭐 거의 얼마였나요? 3년간 찍어낸 돈이 3천조, 4천조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찍어내도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는 이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는 이유는 그 돈을 다 해외로 다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 말은 다른 국가들이 종이돈에 야기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대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행하는 것,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원인은 한국에서 돈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 돈을 찍어내면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 메커니즘도 제가 작년 4월이나 5월경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한 2, 30분 설명을 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본이 엔화를 찍어냈는데 왜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지 그 메커니즘도 매우 간단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가치상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내가 엔화를 예를 들어서 10조 원, 50조 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일본이 엔화를 마구 찍어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도 작년 한 해 동안 날린 돈이 대략 최소 미니멈 20조에서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의 가치 상각 때문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40조 정도. 가치 상각. 가치 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액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 요 두 번째 문제가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서 좀 불만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비아의 가다피. 리비아의 가다피라는 대통령이 있었더랬어요. 지금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만은 이 가다피라든가 혹은 그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랬어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좀 연식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처형당했죠. 처형당한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는 달러 외에 다른 통화로 금이나 은으로 원유 대금을 받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비아의 카다피가 처형당한 것도 그리고 리비아가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원시 시대로 지금 회귀한 이유도 달러 외의 통화를 자국 원유 오일 수출 대금으로 받겠다고 했던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브라질 룰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 룰라가 뭐라고 했나요? 굳이 우리가 달러를 쓸 필요 있느냐? 브라질과 중국이 그래야 하는데 그렇죠? 브라질과 중국이 그래야 하는데 왜 우리가 굳이 달러를 쓰겠느냐? 브라질의 그 뭐였죠? 통화 이름이 갑자기 안 나네. 룰 알로 뭘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브라질 통화와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로 서로 그래하자. 그게 어저께 브라질 룰라가 한 말이에요. 한 10년, 20년 전에 룰라가 그런 말 했으면 룰라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운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중국의 성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과 지금까지 얘기했던 달러 패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이 성장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예전처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미국이. 미국 이걸 막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국의 손실 부담을 여타 국가로 이전할 수도 없고 그죠? 외환 보유고의 가치 상각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각국의 가치죠. 가치를 무형의 가치.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무형의 가치를 국제 통화 발행국인 엔 유로 달러 파운드 국가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이걸 기축 국가라 그래요. 기축 국가로 이전. 그게 외환 보유고의 가치 상각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요 메커니즘은 제가 작년 4월 5일경에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은 달러 100권을
패권과 두 개의 나라를 양립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모순.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미국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묶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생존, 미국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중국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은 언제까지 국민 소득이 한국의 3분의 1, 4분의 1, 미국의 5분의 1, 6분의 1로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도 잘 살고 싶죠. 중국은 잘 살고 싶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모든 갈등의 원인. 이 모든 현재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원인은 중국의 성장이라고 제가 작년 3월에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의 성장과 달러 패권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마찰이, 이게 첫 번째 마찰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그럼 미국과 러시아 간의 마찰도 불가피해요. 미국 대 러시아의 마찰. 네. 이건 이 마찰은 왜 발생했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 3월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이 국가들의 DNA와 러시아의 자원 간의 이 또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면은 미국, 영국, 처음에 영국이죠. 정확히 말하면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것은 앵글로, 독일의 앵글로 지방과 작센 지방.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머니, 작센. 작센하고 그리고 앵글로. 앵글로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전문 앵글로색슨 지도를 한번 보죠. 이미지. 요 지도를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게 작센이고 앵글 앙헬레스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스페인은 앙헬레스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앵글리라고, 독일은 정확히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센 지방이잖아요. 요 독일 북쪽에 있는 앵글로 지방과 작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배 타고 이렇게 건너왔죠. 영국으로 건너왔는데, 이 건너온 것이 지금 영국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앵글로색슨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뿌리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독일과 독일 위에 핀란드, 그리고 핀란드 위에 노르웨이, 원래 그 원형은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독일 폴란드로 내려오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앵글로색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앵글로색슨 국가의 대표가 이제 영국이고.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영국에서 또 다시 호주로 건너가고, 그리고 또 어디로 왔나요? 뉴질랜드로 건너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미국에서 또 일본의 캐나다로 건너갔죠. 이렇게 건너간 이유도 있는데, 뭐 자세하게 뭐 제가 뭐 안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영국은 제일 먼저 독일에서 들어왔어요. 독일에서 영국 들어왔기 때문에, 독일과 영국은 사실상 독일은 영국을 그렇게 2차 대전 당시에도 그렇게 적대국으로, 적대국은 적대국이었죠. 식민지를 두고, 이제 서로 아프리카 식민지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니까 적대국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종적으로 동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덩케르크에서 30만 명이 포위가 됐어요. 영국군이죠. 포위가 됐는데, 이 영국군들을 독일이 몰살시키지 않은 이유라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딴 얘기고. 자, 영국은 뭐 다 알다시피 뭐 인도라든가 뭐 그 외에 뭐 그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등등의 다 식민지의 어떤 패권국가였죠. 패권국가. 그다음에 호주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 영국에서 건너가서 미국이 빠졌네. 잠깐 하나. 미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원래 있었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요 사람들을 어쩌다 보니까 뭐 인종 청소를 한 셈이죠. 인종 청소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넓고 광활한 미 대륙을 차지한 미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이 잘 살고 있는 땅을 가서 내 땅으로 만든 거예요.
그 남의 땅이 내 땅이 된 거죠. 호주도 마찬가지 에버리진이라고 있었어요. 에버리진. 에버리진. 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청소를 하고. 그죠? 마찬가지 영국이 들어갔죠? 영국이 들어가서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청소하고 미 대륙에서 USA 캐나다 한국을 만든 것이고 호주도 에버리진을 청소하고 지금의 호주가 된 거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거기 살고 있던 마우이라고 하는 쪽이 있었죠. 근데 마우이는 다행히 청소까지는 안 당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유일하게 청소되지 않은 인종이 이 마우이일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으로 어느 정도 유일하게 청소되지 않고 그 국가의 구성원의 일부로서 남아 있죠. 그 나머지들은 호주 에버리진이라든가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든가 캐나다는 최근까지도 인종 청소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한다는 단풍잎의 나라가 그 이면에는 추악한 어떤 그런 모습이 들켰죠. 어쨌거나 자 이런 것이 앵글로색슨의 DNA인데 앵글로색슨의 DNA는 기본적으로 정복이에요. 정복이고 기본적으로 좀 파괴르고 기본적이고 말살이래요. 뭐 앵글로색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유러피안이 다 그렇죠. 스페인도 그렇고 뭐 포르투갈도 그렇고 뭐 벨기에가 아프리카에서 한 짓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뭐 그런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또 말씀을 하죠. 등등인데 자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의 자원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러시아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황금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황금의 땅입니다. 그 러시아 지도를 보시면은 러시아 지도 맵인데 이 맵에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황금의 땅 자원에 보고 사람도 살지 않는 원시림이 요 국토의 95%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야말로 원시름인데 그걸 여기 있는 여기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상테브루크하고 여기 밑에 주름이 이어지는 이 라인 이 라인의 인구의 90%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러시아 인구의 90%. 그러니까 이 90%의 인구들만 어떻게 좀 잘게 나눠서 몇 개의 국가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를 해체하면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코소보 이렇게 나눴잖아요. 요 나눈 것처럼 러시아를 해체해서 상테페르부르크 발음도 안 되네. 모스크바나 몇 개의 국가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이 광활한 땅은 제2의 아메리카 대륙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4월 달에 이번 유럽이 그런 말 했었죠.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이 어떤 러시아 전쟁에 올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한 이유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꼭 이 지도에 다 나와 있어요. 방금 지도 보시면 그죠? 만약에 러시아를 이렇게 몇 개의 작은 주로 쪼갤 수만 있으면, 유고슬라비아 쪼개듯이 쪼갤 수만 있다면, 혹은 소비에트 연방 해체하듯이, 소비에트 해방, 1990년도, 91년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을 구성하던 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등등등등, 몰도바, 루마니아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체코, 유고. 그런 식으로 다 해체가 됐는데 러시아도 다시 한번 소련 연방 해체하듯이 러시아를 해체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나머지 90% 이 광활한 땅, 이 몽땅 다 인마이 포켓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래 미국의 해체 작업에 적극 동참을 한 거죠.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해체 작업에 동참. 그래서 이걸 제가 작년에 한마디로 요약했잖아요. 뭐라고 요약했나요? 빈집털이. 그죠? 빈집털이야.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에 올인 몰빵한 이유는 러시아의 자원을 빈집털이 하려고 하는 소박한 욕구. 그죠? 러시아 자원. 러시아를 만약 쪼갤 수만 있으면 러시아를 쪼갤 수만 있으면 러시아 자원은 그냥 말로 빈집이 되는 거죠.
빈집을 털어먹겠다는 것이 그런 소박한 욕망이, 소박한 희망과 이상과 꿈이 오늘날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했나요? 이러한 소박한 꿈은 유럽의 폭망으로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제가 작년 4월 달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 100권이 무엇인가를 두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달러 100권이란 무엇인가? 달러 100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80억 인구, 그리고 193개 국가, 그리고 수천만 개의 기업이 미국이 지시하는, 명령하는 것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금융 인프라. 그게 달러 100권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거역하면, 어제 바로 그랬어요. 바로 어제입니다. 샤오미. 그죠? 샤오미가, 금방지게, 뭐라고 했나요? 샤오미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금방지게, 러시아랑 거래 하지 말라는 미국의 명령을 무시하고, 러시아의 휴대폰 팔다가 이제부터 너 샤오미 너 내일부터 너도 이제부터 시장에서 퇴출. 너도 채소 먹고 싶으면 집에서 텃밭 길러서 배추 길러서 먹어. 햄버거 먹고 싶으면 밀 길러서 절구에 찌어서 네가 햄버거 만들어서 먹어. 너는 이제 맥도날드 출입 금지야. 이게 달러 100권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달러 100권이에요. 그러한 달러 100권에 대한 반발. 그게 브릭스 프랑스입니다. 그죠? 그럼 향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작년에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작년 4월 5월경에 했던 말인데, 6월경 늦더라도 뭐 늦어도 한 8월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거예요. 왜냐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100만 대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0만 대군, 미국이 그야말로 수백조를 투입해서 100만 대군을 양성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군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1991년도에 해체될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 연방에서 떨어져 나올 때만 하더라도 군인이 없었는데, 그 없는 군인들을 100만 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이죠. 미국이 그 천문학적인 그 막 돈을 들여서 100만 대군을 양성했죠. 언제부터 양성했느냐 하니까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양성했습니다. 8년간 100만 대고, 수백 대의 전투기와 수천 대의 전차, 전차수, 탱크 수마저도 우리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지금 4월 15일 현재 미국 펜타곤의 비밀 보고서, 누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90%, 80%, 최소 70%는 이미 다, 최소 70%, 70만이 소멸, 전투력 상실 또는 전투력 상실. 남아있는 것은 최대 30만. 남아있는 군인은 10만에서 30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10만과 30 남아있는 이 군인들마저 소멸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브릭스 그때쯤, 그 이전에 브릭스 플러스, 그리고 BRI 157개 국가, 요 경제권, 독립적인 경제권을 구성하게 되죠. 구성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게 본격화 지금 되고 있죠.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브릭스는 브라질, 다음에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의 다섯 개의 국가인데, 이 다섯 개 국가의 플러스에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터키하고 등등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브릭스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BRI에 참여하는 157개 국가. 이 국가들이 디달러라이제이션, 달러와 달러를 쓰지 않는 독립적인 경제권을 구축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경제권을 구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국가들한테 엄청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디달러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예상이긴 합니다만,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3국 경제권 구축. 그죠? 그러니까 브릭스가 1번이고, 1번 이것이 하나의 경제권 중심이 되고, 두 번째는 BRI 157개국 경제권을 구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북중러 경제권. 세 개 별개예요. 별개의 목적과 별개의 어떤 걸로 진행될 겁니다. 요렇게 요 세 번째도 아마 저는 올해 가능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예상일 뿐입니다. 제 예상이 뭐 맞다 틀리다 요거는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자, 요것이고, 문제는 이제 북한 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요게 관건인데, 북한 핵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만 껄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도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해서 세 국가들 사이에 정리가 되는지 요걸 또 보는 것이 올해의 관전 포인트, 올해의 빅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제가 작년에 했던 말입니다. 작년 4월 달에 한국은 외환 보유고만 처분하면, 처분한다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금이나 자원으로 달러나 엔화나 파운드화를 바꾸기만 하면, 경제력 면에서 유럽의 모든 국가를 추월할 거라고 작년 4월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미국, 유럽이 망한 이유 뭐예요? 첫 번째는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다 없어요. 이제 거의 사라진 상황이었는데 금융자본주의로 돌아서면서 이전에 산업자본주의, 산업생산시설은 다 외국으로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이제 제조업을 흡수를 하고 있죠. 어디로부터? 유럽으로부터. 그렇게 해야지 유럽,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 디달러라이제이션, 탈달러 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게 유럽부터 제조업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권, 동서경제권이 이제 풀려야 되죠. 완전히 유럽 경제권과 그 외 국가들 간의 경제권이 완전히 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인, 이게 유럽이 폭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제가 4월 달에 얘기했던 겁니다. 작년 4월, 꼭 1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예요.